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명사가 올 경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의미상 이퀄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여러 차례 본 예문이죠. 사형식 문장과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그 뒤를 따르는 명사와의 관계만 보면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인 her와 a flower은 서로 이퀄 관계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관계이고 사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인 her와 a flower는 서로 이퀄 관계입니다. 이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이고 오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모두 동사가 found인데, 세 번째 문장의 him과 a good book이 서로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found는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가 됩니다. find가 수여 동사로 쓰이면 찾아주다라는 의미가 되죠. 나는 그에게 좋은 책을 한권 찾아주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him과 a good boy가 이퀄 관계입니다.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깨닫다, 알아차리다,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것을 깨닫다, 알아차리다,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를 수 있다고 했는데 팔품사의 개요에서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죠. 명사구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있다는 것, 명사절 접속사에 that, if에도 의문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떠오를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문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사구인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로 올수 없습니다. 명사절 역시 목적격 보호로 올수 없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습니다. What is는 오늘날의 그로 해석합니다. 목적어 him equal 오늘날의 그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참고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의 자리에 투부정사나 넷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절대로 이 문장 형태를 그대로 쓸수 없습니다. 영문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경우에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은 반드시 오형식 문장에서만 등장해요. 1, 2, 3, 4형식에서는 이 구문을 쓸 일이 없어요.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목적어의 상태나 본질을 보충 설명합니다. Leave me alone. 나를 혼자인 상태로 내버려두라는 말이죠. Keep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Keep the last of the beer cool. 남은 맥주를 시원한 상태로 보관해두라는 말이죠. 세 번째 예문, Do I make myself clear? 이 예문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The time has come to make a choice, Mr. Anderson. Either you choose to be at your desk on time from this day forth, or you choose to find yourself another job. Do I make myself clear? Yes, Mr. Reinhardt, perfectly clear. 내가 나 자신을 분명한 상태로 만드느냐, 즉, 내말 똑바로 알아들었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예문의 find 역시 깨닫다, 알아차리다, 생각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find oneself 뒤에 형용사를 비롯한 형용사구가 뒤따르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모하다는 사실을 깨닫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는 한국어로 종종 모모하게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사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각종 문법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죠. 하지만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와 본질을 보충 설명하는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이므로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녀가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는 말이죠. 즉, I am happy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I am happily라고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형용사인 happy가 정답입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해서 행복하게는 사실 한국어가 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부사가 형용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예문 역시 한국어로는 특별하기로 해석되지만 형용사인 special이 정답입니다. 43강에서 오감동사를 설명하면서 이와 비슷한 개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위두 문장은 모두 성립 가능한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의 easily는 부사죠. 따라서 여기서 find는 삼형식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로 해석하죠. 네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앞에서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쓰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깨닫다, 알아차리다,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나는 쉬운 책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선 영어에서는 후치수식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용사가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I found the easy book이라고 해야 나는 그 쉬운 책을 찾았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나는 그 쉬운 책을 찾았다. 이 말은 마치 책 한 권을 찾았는데 찾는 순간 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의미입니다. find가 5형식으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사전을 찾아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변화에 따른 주요 동사들의 의미 변화를 잘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석과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명사구와 명사절은 보통 목적격 보호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용사구는 보호를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해요. 투부정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었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want, ask, allow, advise, persuade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문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들에는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쯤 공부해본 내용이죠. 현재 분사 이외에도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지각 동사 이외에도 사역 동사가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합니다. 사역 동사 역시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시죠?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지각 동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부정사와 분사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와의 관계가 의미상 주술 관계, 능동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누가 학교에 가는 거예요? 네가 학교에 가는 거죠.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사실상 주술관계, 능동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처럼 목적격 보호로 과거분사가 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여전히 주술관계이지만 수동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내 차가 수리되어지도록 시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분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구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시 간혹 목적격 보호로 쓰이기도 하지만 용례가 좀 드문 편입니다. 위에 든 예문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형용사절인 관계사절은 명사 수식 기능만 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이외에도 형용사구인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형식 문형에는 이 밖에도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투비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인식동사들과 as 보호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리가드 계열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동사들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